잠깐은 과속 관제탑입니다. 그대는 나를 잠깐은 과속 관제탑입니다. 잠깐의 과속 관제탑입니다. 삼포로 가는 길이 있겠지. 정동사람 떠난 지 오래고 내 소식도 몰라. 잠깐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오늘 며칠이야? 23일인가? 어우, 12월 23일이네. 23일 토요일.
수 없는 고향이 편치 말자 맹세우정하은 무너지고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 턱입니다. 잠시 후 주정차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과속 방지 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 턱입니다. 떠나는 길 서러워 뒤돌아보고 싶지만 아니야 안 된다 안 된다면서 돌아서 내 모습 학창시절에 함께 주었던 잠시 후 주정차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나팔바지에
서로 구호 군환을 하다가 탈이 생기면 어떻게 되노? 뒷감당을 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바람이 불어와도 생각이 나고 구름이 실려가도 생각이 난다. 아, 주머니 꽤 많이 모아놨었네. 이렇게 저렇게 해요. 일단은 응급 그거는 되니까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음마다 생각이 난다. 울음마 대신 울음마다 그리워진다. 비가 오면 비가 절세.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자, 지금 태백의 시내 태백 시내 쪽에 현재 수온주가 마이너스 5도거든요. 마이너스 5도. 어제에 비하면은 엄청 풀렸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막 낮에도 영하 10도, 12도 막 이랬었는데, 오, 이게 영하 5도인데도 봄 날씨 같아요. 봄 날씨. 이야, 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저 적응력이 대단합니까?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구름이 생각이 난다.